코덱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순차 쓰기 하는 코덱이 있고요. 다 녹화한 다음에 끝에 뭐 시작이랑 끝에 어떤 특정한 그 뭐라 그럴까 뭐 코드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생성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MKV는 뭐 순차적으로 쓰는 파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봅시다. 관련에 알맞은 말. 그래서 뭐 Chinese가 있고 In many countries가 있는데 speak를 넣으라 그랬는데 그럼 결국 우리말로 하면 어디서 In many countries에서 Chinese가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시제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딱 봐도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렇죠. 중국어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다라는 현재 팩트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답은 Chinese is spoken in many countries by people이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중국어 하지. 됐습니까? 말들이 중국어 하고 있지 않겠죠. Chinese is spoken, 사용된다. In many countries by people. People speak Chinese in many countries 라고 3형식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최소 3형식이야. 됐습니까? 3형식이나 4형식이나 5형식이 됩니다. 최소한 3형식, 1형식이나 2형식이 된, 너 바꿔봤더니 1형식이나 2형식이 됐어. 잘못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더 윈도우가 보이고 by my brother가 있고 yesterday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언제? 어제 누구에 의해서? my brother에 의해서 누가 뭐 되어졌다? 윈도우가 깨졌다. 그렇죠? 그러면 더 윈도우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여기에 yester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was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어? The window was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그러면 능동태로 바꿀 준비 마음속에 됐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로네요, 클로. 오케이. 클로이, 뭐 또는 클로에, 클로이. 뭐. 클로이. 클로이가 할매 닮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클로이, 팩트니까 클로이 is resembled by her grandmother 하면 되겠죠? 아니요.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클로가 할매를 닮은 거죠? 네. 됐습니까? 닮아짐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클로 resembles her grandmother. 팩트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얼른 또 S 쓰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됐습니까? 할매 닮았다.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능동태니까 좀 이따 마음속으로 뭐 해봐라? 수동태로 그래서 바꿔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e window was 얘는 뭐 쉽게 아까 했고요. People speak Chinese in many countries고요. 그 다음에 the window was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My brother가 무슨 시제 뭐했다 과거 시제 깼다니까 My brother broke what? The window. When? Yesterday. My brother broke the window.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Broke the window. Yesterday.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다 무엇을 언제라는 3형식 과거 시제 문장이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Chloe resembles her grandmother는 her grandm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현재 시제니까 her grandmother is resembled by Chloe. 아무도 안 따라하네. 알겠습니다. 수동태 할 수가 없다. 오케이. 뭐 이 정도인데 막 열심히 막 따라서 하고 있으면 그 진짜 옥장판 사갖고 집에 갈 녀석이죠. 방금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I found가 일단 있고요. 집어넣고 뭐 strange in my bag something이니까 완성되면 내가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습니까? 이상한 거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가방에서. 그렇죠. 그래서 I found something strange in my bag. 됐습니까? I found something strange.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왜 물어봤을까요? 뭐 마음속으로 해두세요. I found something strange in my bag.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you should가 일단 뭐 상대방에게 뭐 충고하는 표현인 거죠. 그럼 뭐 someone 있고 meet 있고 helpful이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만나야만 한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죠. 너 만나야 돼. You should meet. You should meet. 누구를? Someone helpful. 됐습니까? You should meet someone helpful.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뭘. You should meet someone helpful. 끝났으니까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Helpful 뜻? Helpful 뜻? 뭐 도움이 되는. 뭐 정신이에요? 아. 어? 사형식. 어? 사형식?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나 주답니까? 사명식이죠. 왜 물어봤을까요? 하라고 해보라고 마음속으로.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는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이거는 조동사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found something strange in my bag을 수동태로 바꾸면 something strange was found. 그렇죠. Something strange was found. 이렇게 시작해야죠. 중요한 부분. Something strange was found. 발견되었다. was를 쓴 이유 두 가지는 something strang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found가 과거니까 됐을까? 그 다음에 in my bag. By me. Something strange was found in my bag. 뭔가 이상한 게 내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에 의해서. 발견자는 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should meet someone helpful이니까 그러면 Someone helpful Someone helpful was Someone helpful 그 다음 뭐? Should be met by you. 됐습니까?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Should be PP, will be PP, can be PP 하면 된다고요.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뭐 이건 뭐 우리말에 안 쓰는 수동태입니다. 어쨌든 가능은 영어에선 가능한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접촉되어야 한다. 너에 의해서 만나줘야 한다. Someone helpful이 meet을 하는 거야? meet을 당하는 거야? meet을 당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만들 수 있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hould be pp, will be pp, can be pp, must be pp. 됐습니까? 네. 자, 이번 과의 문법은, 이번 과에서는 수동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가 가끔씩 보면 뭐 월, 아니 뭐야, 그 연초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얘기합니다. 1학년 때 문법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2학년 때 문법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뭐 2학년 1학기 때 뭐 제일 중요한 거 뭐야? 2학기 때 중요한 거 뭐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것들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투부정사 중요하고요.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러분들 2학년 때 히스토리를 보면 1학기 때 중요했던 건 현재 완료와 관계사였죠.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와 관계사 전부 다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법입니다. 주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 곁다리들 많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하이라이트가 바로 수동태 그 다음에 분사 이런 것들입니다. 분사의 명사 수식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가 있고 수동태는 매우 중요한 다른 것도 투부정사, 동명사 뭐 이런 것들처럼 관계사처럼 중요한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죠? 오케이. 잘 끼워야? 잘 꿰야 되겠죠. 잘 꿰어야.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갈 건데 일단 내용 파악 쭉 합니다. 일단 요까지 뭐 제목과 그 다음에 프리페이스 서론 부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은 Korean history. 그렇죠. 코리안 히스토리를 한 입 먹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코리안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뭐에 담겨 있는 히스토리입니까? 음식. 그렇죠. 푸드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뭐 a bit of라든지 a bit of라든지 a piece of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근데 바이트 오브를 굳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역사에 뭐 긴 역사가 있는데 단군 할아버지부터 뭐 전두환이 총질할 때까지 뭐 근현대사까지 뭐 이렇게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을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살짝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약간의 이란 뜻의 a byte of를 썼습니다. a byte of. 그러니까 byte를 썼기 때문에 a bit를 쓰거나 a piece of 이런 거 쓰면 너무 평범하게 뭐 한국의 역사에 뭐 약간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겠던 건데 byte를 굳이 썼기 때문에 byte를 굳이 썼기 때문에 아 이게 음식과 관련된다. 이 제목에서 byte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음식과 관련된 역사를 얘기하겠다는 냄새를 byte가 원래 뜻으로 한 입이니까. 됐습니까? 음식과 관련된 역사를 얘기하겠다는 건 제목에 아 이 단어를 아주 잘 쓴 거예요. 센스 있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how did it get이죠. How did they네요. 미안합니다. How did they get? 네. 그렇죠. 걔들 음식 이름 어떻게 얻게 됐을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이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이제 호기심과 이런 것들 사람들을 독자들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이런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탕평채와 신선로. 그러니까 뭐 탕평채는 여러분들이 탕평책을 몇 학년 때 배웠어요? 저희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탕평책.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탕평책은 학교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와 얘들아, 뭐 엄마가 엄마 아빠가 뭐 그런 일 잘 없지만 오늘은 탕평채를 했단다, 얘들아. 집에 대리석 식탁 있고 저 주방 아줌마 막 있는데 뭐 그런 집에서 얘들아 오늘은 탕평채를 준비했단다 한번 먹어보렴 뭐 이런 집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탕평채 어디서 들어봤는데 탕평채? 이것도 뭐야?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탕평이란 말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때 요만큼 스파크가 튈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신선로라는 음식 같은 경우에 신선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가 화로 할 때 로니까 뭐 신선이 쓰는 화로? 뭐 이런 뜻인가? 뭐 이렇게 뭐 신선이 쓰는 화로로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뭔가 그 이전에 이 글을 읽기 전에 뭐가 생겼을 수도 있다? curiosity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curiosity 가 뭐겠어요? 호기심이겠죠. 그렇죠? 그런 애들한테 이제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걔들 탕평채랑 탕평채? 들어봤는데 탕평채랑 신선은 들어봤는데 신선로?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됐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음식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음식이 나오니까 소제목도 몇 개?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죠. 왜 송편은 look like a half moon? 반달처럼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의 전통 음식 중에 월병이라고 해서 월병. 그렇죠. 월병은 보름달처럼 둥그런 그 떡입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보름달을 먹고 우리 나라가 조그마니까 반달을 먹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왕이면 커다란 뭐 달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지 왜 반달 모 굳이 반달 모양일까?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뭐 여기에 뭐 문법적으로 살짝 보면은 하나는 무슨 시제였는데 위에는 첫 문장은 과거 시제. 근데 얘는 무슨 시제예요? 밑에는 현재 시제. 그럼 위에 문장은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밑에는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가 봐요. 첫 문장이 탕평채와 신선로가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묻고 있는 거죠. 네. 얘들 이름 지어진 게 언제니까? 과거. 당연히 과거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송편이 반달처럼 생긴 거는 현재도 팩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뭐 do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 did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면 안 되겠어요. 네. 됐습니까? 그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How does it,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그리고 그 외에도 얘기해 줄 만한 건 half를 어떻게 읽는다고 half가 아닙니다. L이 소리 안 난다 했어요. half moon. half moon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ook like. 뭐 like가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네. 전치사로서. 그럼 반대말은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였더라? dislike였나? unlike였나? unlike. 그렇죠. 이때 반대말은 unlike라는 거.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뭐뭐를 싫어하다? dislike. 싫어. look unlike 하면 다르게 부르다고, look like 하면 뭐처럼 보인다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되어라 보자마자 알죠? 그렇습니까? 복수의 것이 현재 존재한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즈라는 무슨 형태? 복수형 써야죠.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그러니까 되어라 interesting many stories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many interesting 수량 형용 many도 스토리 꾸미고 interesting도 스토리를 꾸미는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수량 형용사는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good a book이야, a good book이야. good book. 수형 수량 형용사하고 똑같은 역할이죠. 원하고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수량 형용사 many가 오고 그다음에 interesting 오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interested는 아닌 건 당연하겠죠. interesting 하는 일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스토리 스토리들이니까 스토리들이 흥미를 느끼겠어요, 느끼게 만들겠어요.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ing형 와야 되겠죠.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우리들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dive into the 여기 이 표, dive라는 표현도 좀 이제 음유적이고 비유적이죠. 네. 그렇죠? 뛰어들자란 뜻이에요. 원래 하면 물속에 뛰어들자란 뜻인데 그 진짜 물이 아니고 fun history 속으로 뛰어들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깊이 한번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우리 음식의 fun history에 뛰어들어봅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문,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게 문장의 순서 제일 먼저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쵸? 좀 이따 다룰 때 탕평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신선로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탕평체하고 신선로 얘기는 미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름에 얽힌 히스토리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있으니까 들여다보자. 재밌는 이야기 있으니까 들여다보자. 됐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자. 재밌는 이야기 있답니까? 재밌는 이야기 있으니까 한번 뛰어들어보자입니까? 그러니까 3번, 4번 문장의 위치는 바뀌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한번 첨벙 뛰어들어 봅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본문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별로 못 나가고 있죠? 그쵸? 왜 그렇죠? 수동태가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것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A bite of Korean history. 그렇죠. A bite of Korean history. A bite of Korean history. 그 bite가 음식을 원래 한 입 먹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 두 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전통 음식 두 개에 대한 질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첫 질문은 뭐하고 뭐? 탕평채와 신선로 둘 다 이름을 얻게 된 경위니까 무슨 시제 질문이었어요? 과거 시제. 그래서 어떻게 걔들이 얻게 되었니? 이죠. 그래서 how did they get? 이죠. 그래서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로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그래서 origin of the names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이름의 유래. 됐습니까? 탕평채와 신선호. 그 다음에 이제 송편은 무슨 시제도 반달처럼 생겼으니까 현재 시제도 반달처럼. 그렇죠. 왜 반달 모양, 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반달일까? 보름달이 아니고. 그래서 시작이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이러죠.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Why? Does 성편 look like a half moon? 그러면 이것들을 뭐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됐는지 왜 반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과정에 아주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다음 문장이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음 네. 문장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됐습니까?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게 에?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육과 대화가 아니고 본문.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였더라? 나 안 나와주셨잖아요. 아, 맞다. 그렇죠. 깜짝아. 아, 우리 다 안 나왔을 줄 알았지, 이제. 아, 우리 선생님 그랬다. 아깝네요. 지금 막 프린트 하고 있으면 시간 막 혼자서 그렇지. 그럼 막 선생님 허둥지둥하다가 아 다음 시간에 말. 오케이. 그래서 A Bite of Korean History입니다. Korean food 잊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시식해 보세요. 아닙니다. 한국 음식 한입 드셔보세요. 아니고요. History.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부분 어떤 이제 글에서 어떤 부분이 제목인지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당연히 할 때 이건 대문자 쓸 건데 얘는 원래 대문자 안 쓰잖아. 네. 얘는 원래 대문자 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원래 대문자 안 쓰잖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문자 안 써도 되는데 대문자로 썼으면 이게 뭐다? 타이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제목을 구분하는가 라는 것도 뭐 알아두면 좋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안 히스토리. 그래서 첫 문장은 탕평채와 신선로가 이름을 왜 얻게 됐는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름을 얻게 된 경위니까. 그렇죠. 이름을 얻게 된 방법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다?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로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중에 이 셋 중에 뭐냐라고 한 건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얘는 문법적인 거. 이름을 얻게 된 건 과거 시제니까 당연히 과거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ames 빈칸에 넣은 것도 마찬가지 내용 파악되어 있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의 뭐 이 중에 뭐가 되는지는 문법적인 질문입니다. 각각 질문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 질문, 문법 질문, 문법 질문, 내용 질문, 내용 파악되어 있는가, 문법적인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죠. 그래서 시작은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이죠.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하고 있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알고 있냐, 문법적인 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알고 있냐, look for는 찾다고 look at은 쳐다보다죠. 뭐뭐처럼 왜 보인이니까 look like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a half moon이죠. h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끔씩 a hour입니까? an hour입니까? an hour.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이건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규칙이 아니고 어를 쓸 거냐 an을 쓸 거냐는 글자 규칙이 아니고 소리 규칙입니다. 이게 f가 아니잖아요. f가 아니고 half잖아요. 흐 소리 납니다. 하지만 hour 할 때 h는 소리가 안 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이야기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됐습니까? There are many interested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Stories about our tradition. Tradition 오면 안 됩니다. Traditional. 널. 왜냐하면 형용사가 와야지 푸드를 꾸며주지 트레디션 같은 명사가 오면 안되겠죠. 트레디셔널 푸드. 네. 전통 음식, 전통적인 음식 중에 형용사가 와야 될거. 뭐 이 자리에 트레디션 써놓고 만약 틀리냐면 웃기고 안 되겠죠. 내가 이딴 옥장판 살것 같아. 뭐. 그래서 한번 풍덩 뛰어들어보자.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죠. Fun history of our food.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그러면 let's dive 말고 dive의 다른 형태는 될 리가 없죠. 없어요. Let's 뒤에 동사 원형이죠. 합시다. 네. 그 다음에 fun, funny, interesting 중에 당연히 interesting은 되겠죠. funny는 왜 안 되냐? 웃긴 역사가 아니죠. 재미있는 역사라는 의미죠. funny는 웃긴입니다. fun history, interesting history. 근데 fun history가 훨씬 입에는 잘 붙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8분 만에 탕평채 얘기를 다 끝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얘를 안 했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